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손을림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저랑 또 종씨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쫙 쳐져서 기분이 우울하셨어요? 그냥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좀 가슴이 쿵덕쿵덕 있네요. 쿵덕쿵덕 떨려요. 네. 예. 저희가 맞췄어요. 쿵덕쿵덕 뛰셨대요. 이제 안 떨릴 거예요. 얘기를 우리 같은 종씨시니까 그러니까요. 막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같은 종씨니까 일단은 이제 떨리는 게 좀 없어졌죠? 예, 예. 예, 저기, 예, 또 이제 동생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이고, 미량 소신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요. 또 우리 을림 어머님 또 굉장히 미인이시죠? 아니에요. 아, 우리 손 씨가 또 미인 미남인데 또 우리 왜 을림 우리 어머님은 또 아니시지? 근데 제가 좀 잘 안 꾸며가지고 안 꾸며서 보겠다고 그렇게. 아, 꾸미면 미스코리아 다녀요. 아, 수수하게 다니신다고요? 예예예. 예, 예. 야, 거기서 꾸미시면 미스코리아 아주 빵칠 정도로 예쁘신데 그죠? 네. 지금 본인도 들으시고 네. 웃겨. 네. 그러니까 네. 어제 웃으시니까 좀 긴장이 좀 떨리는 게 좀 없어졌죠? 네네. 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름이요. 아니 우리 그 부산 네? 네? 이름이 네. 을임인데 아, 임으로 을임. 나오네요. 아, 니은이 아니라 이응이구나. 을임인데요. 임. 네. 네. 그래요. 우리 저기 제 저 둘째 누님 이름도요. 네. 손명 임이에요. 임. 아, 임. 아니 우리 어머님 진짜 이렇게 이름 부르실 때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촌스럽기도 그, 하고. 촌스럽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을임아. 또 보통은 네네 그냥 을림이라 안 하고 을임이라고 네. 많이. 그래. 을임이 을임이. 네. 아. 발음이 잘 안 돼. 을임 을림. 아 이거는 이것보다 을임. 아 을임이 나왔다. 근데 그쵸? 원래는. 리을 탈락이니까 을림이 맞죠. 을림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을림아. 네, 을림아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을림아. 예, 예. 네, 을림아. 여보세요. 정확히 을임. 발음을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을림. 을림. 아, 네. 너무 저희, 힘들어요, 어머님.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아, 야, 그러시구나. 예. 너무 좋은 가만 있어. 을자는 무슨 을자인가요? 새 을자예요. 새, 새 을. 새 을. 네. 그리고 임은요? 말 임. 말? 말. 이말임요. 이말임. 예예. 임할임. 임할. 새가 임할임. 임한다? 예예. 무슨 뜻일까? 밑에 토 들어가고 예예. 아, 아니까 뭐 좋은 뜻을 아, 이루어. 아니. 이분은 새가 날아든다. 네. 어머님 그 뜻이죠? 네네. 네. 근데 저 같은 이름이. 네.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야, 네. 어머니 그럼 오늘 그 네. 강승모 씨의 무정 브루스 했는데요. 신청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요. 네. 새가 날아든다. 이 노래 하시면 어울릴 것 같아요. 어머님 좀 조용한 노래를 좋아해요. 아, 조용한 네. 노래. 우리 어머님이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우아하시네요. 고고하시고. 네. 고고하시고 우아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손씨들이요. 좀 네. 멋진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은 저 손배 씨 같은 손씨인데 어떻게 좀 우아하게 보이시나요? 네, 잘생기셨네요. 에이, 당연한 걸 물어보고 계세요. 아니,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오늘 처음. 노래는 제가 들어봤어요.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제목은 모르겠고 하여튼 노래는 그 들어봤어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투망도 있고요. 예. 고기 잡는 투망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딩동댕. 야, 네. 빠르시네요. 또. 센스도 있으시네요. 네. 그럼 언제 그 노래도 한번, 좀 네. 배워가지고 도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또 너무 이렇게 또 말을 많이 시키면 또 더 긴장할지 몰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야 네, 그럴게요. 돼요. 그럼요. 네. 자, 어머님 네. 편안하게 많이 오늘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하셔도 돼요. 일주일 있다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음악 들을 테니까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키는 그 강승모 씨. 원키로. 예, 예. 왜냐면 네. 강승모 씨가 조금 키가 높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 혹시나. 네.
예. 그 핸드폰으로 하신가요? 예, 예. 핸드폰 아니면 그 한뼘통한 스피커폰 있죠? 아니요, 그냥 그 그걸... 어르신들 초도폰처럼 그렇게. 네, 폴더폰이시구나. 폴더폰이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혹시 스피커폰 한뼘통화 이런 걸로 하면 이 중간에 예, 예. 끊겨서 들어오니까 점수에 저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어머니 그냥 귀에다 대고 딱 이렇게 노래하시면 최고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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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들을 테니까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부산 동래구에서 손을림 어머니께서 불러주십니다. 무정 브루스. 소용없겠지 믿어왔던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달라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이 밝기 추억 같은 불빛들이 흐느껴 우는 이 밤에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갈 길을 못하러 왔던가